비대위로서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당에 갔다 오셔서 우리 당을 갑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해서 어떻게 우리를 또 끌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변신할 때 국민의 사랑을 되찾아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원 여러분, 저의 이런 충정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회의원 중에서 지역구가 어딘지 가장 잘 알려진 분이시죠?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포입니다. 주말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일본에? 네. 일본 자민당 니카이 간사장 네. 부인 연결식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12년 만에. 오랜 지인이시고. 그렇죠. 네. 해외 잘 안 나가시잖아요, 원래. 미국에 오래 사셨는데. 12년 만에 두 번째 나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아, 열차 안에 있을 겁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행열차 네. 철도 만리를 떠나면서 중국에서 저는 좀 마음이 짠한 것 같아요. 왜죠? 내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대의 호화 전용기를 타고 출발하는데 네. 6,000km를 철도로 가는 심정이 오죽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이 또 철도 네. 여행이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흥행은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기술적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보란듯이 열차 타고 중국을 이렇게 관통해 내려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그러겠습니다. 뭐 속내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요. 자, 워낙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뭐 회담까지는 사흘. 몇 가지만 요점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장 최근에 들으신 정보로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 이번에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나옵니까? 예. 그리고 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최소한 종전선언은 네. 원칙적으로 하면은 남북, 미, 중 4개국 정상들이 해야 되지만은 예, 북미 간 양 정상이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네. 평화협정의 길을 열 수 있다. 저는 거기까지 예측합니다. 영변 핵시설 폐쇄카드를 김정은 위원장이 내세우고 종전협정까지는 오늘 청와대가 어떤 형태의 종전협정도 우리는 찬성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 끼워줘도 좋으니까 북미가 해라. 종전협정. 뭐 평화협정은 예. 참여해야 되지만. 예, 예. 네. 그러면 영변 핵폐기에 종전협정까지는 기대하고 계신다. 여기에 예. 뭐 북미 간의 연락사무소 정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양 정상이 만나서 네. 얼마나 진전되느냐. Give and take, 주고받아야 하니까. 네. 거기도 예상하면 참 좋죠. 거기까지는 갈 것 같다. 네, 예,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최소한 네. 북미 연락사무소가 합의되고 개설된다고 하면은 네. 전쟁은 없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도 그렇고 보수 일각에서는 근데 좋은데 북미 관계만 개선되는 거 아니냐. 북한 핵은 저렇게 해서 어영부영 인정해주게 되는 거 아니냐. 핵 폐기 아니고 핵 동결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저는 처음부터 네. 비핵화는 모라토리움. 현재의 유예 단계에서 진전된 동결. 그리고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면 비핵화로 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노이 네.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은 있지만은 완전한 비핵화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동결 수준만 가더라도 대단한 성공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판넬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예. 우리 저 북미 2차 북미회담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거 한번 관전 포인트로 이런 걸 한번 지켜봐라 할 때 상징적인 단어 하나만 적어주십시오. 하나요? 네, 단어 하나. 네, 아주 간단하게. 아, 보여주십시오. 잡힙니까? 예, 힘. 이 뭡니까? 설명해 주시면요. 트럼프 대통령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김정은 위원장의 힘은 더 셉니다. 어떤 뜻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네. 고도의 폭발력을 갖춘 핵을 가지고 있고 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또는 핵의 실험으로 볼 때, 핵 능력으로 볼 때 네. 미국의 힘이 훨씬 크지만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도 그 정도의 강한 힘은 가지고 있다. 버틸 정도의 힘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양 정상이 힘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이 어렵더라도 이 협상에서 버틸 힘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질질질 끌려다니지는 않을 거다 이 말씀.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역시 북미회담과 날짜가 같아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일단 당원들 당비를 내는 당원들에게 물었을 때 37만 당원 중에 9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24%, 25% 정도 참여했고요. 오늘은 일반 국민들에게 전화가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30% 정도 반영되는데 1등은 거의 굳어졌다. 언론 보도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어디 겁니까? 리얼미터 건데 황교안 전 총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지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황?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거고 네. 황교안 후보는 당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오세훈 후보는 민심을 가졌습니다. 그 여론조사에 보면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과거를 회귀했다고 하면은 오세훈 후보는 미래지향적으로 성큼 갔다. 네. 그런데 그게 잘 먹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지금 어차피 당대표는 당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상당한 후한 평가를 하면서도 당대표는 황교안이다. 처음부터 네. 결론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특이한 현상인데 보수군 진보군 모든 언론들이 한국당의 과거 회기, 네. 박근혜 회기, 5.18 역사 왜곡, 특히 황교안 후보에 대해서 가혹한 비판을 했지만은 비록 3.15 여론조사에 나온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미래가 열려있다 하는 긍정적 평가를 한 걸 보면은 네. 민심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당대표를 뽑으니까요. 그렇죠. 네. 2등을 김진태 후보가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태극기 부대의 힘이 컸겠지만은 네. 저는 아직도 그래도 2등은 오세훈 후보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김세현 의원 당 사무총장으로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김세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김세현 의원은 아직 제안받은 것도 아닌데 라면서 이제 말을 아꼈는데 김세현 의원은 아시다시피 비박 소장파고요. 굉장히 젊은 층으로부터도 호감도가 높은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일단 비박도 함께 포용하겠다. 네. 이런 것으로 김세현 의원 자신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한 걸 보면은 이미 사무총장은 받아들이겠다 네. 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정치권의 언어 해석법으로 하면 저렇게 이야기했다면 저건 제안도 오고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들어오면 하겠다는 뜻으로 보통 기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비박이 당대표가 되었다고 하면은 한국당은 분당의 개연성이 네. 굉장히 높았는데
친박 박근혜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표가 되면은 상당히 그 결집 포용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네. 이 장면도 한번 볼까요? 네.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후보의 이야기인데 잠깐 보죠. 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바른 미래당과 통합해야 한다.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까요? 헌법 가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런 헌법 가치를 같이 한다면 서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양당 간의 합당도 가능하고 또 개별 입당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김세현 의원을 뛰어넘어서 김무성, 유승민 의원까지 다 끌어안겠다 이런 생각이 있나 봅니다.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은 저렇게 압도적으로 특히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 박근혜 당으로 회귀해서 친박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으면은 당연히 비박을 끌어안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미 김무성 전 대표는 한국당이니까 얘기할 필요 없고 네. 저는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도 끌어안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승민 의원도 한국당으로 회귀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그 원심력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굉장히 보수 대통합이라고 예. 합니까? 예. 네. 바른미래당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른미래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학규 대표가 보수의 길로 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에서 회자되고 있는 저희 민주평화당과 함께 갈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손학규 대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손학규 대표가 어떻게 됐든 한국당으로는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마치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듯이 손학규 대표도 네. 한국당과는 함께 할 수 없다. 정체성이 맞지 않는 거예요. 바른미래당은 쪼개져서 보수 쪽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 같고 남은 의원들은 어떻게 되든 우리와 통합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뭐 쪼개진다는 네. 표현까지는 좀 과하지만 쪼개질 것 같은데요. 어차피 네. 그러한 정체성을 따라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손학규 대표와도 다시 한번 같이 대선 때는 합이 잘 안 맞았는데 손학규 대표하고 합이 맞았죠. 아 결과가 안 좋았군요. 그렇죠. 네. 손학규 대표하고 저희가 손을 잡으면은 항상 둘이 다 좋았어요. 네. 손을 털고 나면은 안 좋았고.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진보진영 의원들, 호남 쪽 의원들하고는 언제든지 합쳐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제가 볼 때는 네. 어차피 정체성으로 그렇게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고 보수가 대통합이 될 때는 진보도 네. 내년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민주당이 받아줄까요? 아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네.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총선의 분위기나 또 총선 후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민주당의 선택도 네. 만약 한국당이 비박 친박 할 것 없이 모두 뭉쳐진다고 하면은 결국 그 길로밖에 갈 수 없다. 네. 네, 그렇게 저는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서른 의원이 설화에 휩싸여서 주말 내내 권역을 치렀는데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아시다시피 20대 지지율이 참 희한하게 낮습니다. 정말 낮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문 대통령이나 국정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제대로 된 교육을 지난 정부에서 못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날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했나 볼까요? 상처가 됐다면 죄송하다 사과했고 어떤 교육 환경의 영향과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모든 책임은 열악한 교육 환경을 만든 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과 기성세대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과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적절치 못한 얘기였습니다만은 네. 손은 의원은 저랑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선은 의원을 동교동계의 막내라고 하는데 오히려 동계동계로서는 저보다 선배입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분이고 네. 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의원인데 좀 적절하지 못한 말씀을 했지만은 네. 본인도 저렇게 사과를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에 사과를 했다고 하면은 대신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예, 네. 그랬다고 하면은 선은 의원의 그 사과를 우리들이 좀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정치인이 뭐 말 실수할 수 있죠. 본인이 사과했으니까. 일각에서 정부 여당이 집권 3년 차가 돼가는데 뭐 잘못하면 전부 지난 정부 탓이다. 집값 오른 것도 지난 정부 탓이다. 일자리 없는 것도 지난 정부 탓이다. 자꾸 이렇게 탓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저도 일찍 작년부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네. 이제 집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은요. 모든 것이 현 정권의 책임이지 과거의 책임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한테 쫓아갈 겁니까? 현재의 책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면은 국민은 더 화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가계부채 높아지고 집값 오르고 하는 게 4년 전에 대출 규제 풀면서부터 불이 붙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집권 3년 차인데 사실 지금 집값 오르고 뭐 이런 불안 뭐 지금은 좀 잡혔지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 국민들 바람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책임을 통감하고 네.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정책적 발표가 좋은 거지 네. 과거에다 물으면은 옛날 단군 할아버지한테 왜 네. 그때부터 IT 산업 안 일으켰냐고 따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지금 20대가 왜 지금 정부의 국정을 지지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난 정부의 교육 탓이다 이러는 건 참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사과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 문제 좀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공수처 좀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어떻게 보면 먼저 운을 뗐고 그러자 국민들이 청와대 화면이 있군요. 청원을 해서 저 청원이 지금 30만 명 넘었는데 20만 명 넘으면 저 청와대가 답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민정수석이 답을 했는데 네.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이 수사 대상에서 뺄 수도 있으니까 좀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은 조국 수석이 꼭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반어법적인 용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해서 저도 만약 국회의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뺀다고 하면은 그건 공수처법이 아니라 네. 국회의원 특혜법이다라고 SNS를 특혜처다 통해서 하셨죠. 예, 네. 올렸더니 뭐 국회의원 특혜처라는 말이 굉장히 그 어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조국 수석이 꼭 공수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네. 하는 충정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네. 또 역대 정권에서 뭐 김대중, 그전 김영삼 모든 정권에서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실패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는 물론 네.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이런 그 국정원 이런 것들을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조국 수석이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 빼겠다는 것은 반어법이다. 저희가 강조한 거다 이거죠. 저희가 예. 기사 이렇게 헤드라인 예. 이렇게 뽑아드리겠습니까? 예. 사실 국회의원 빼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지금 제일 지탄의 대상이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네. 고위공직자도 청와대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가족들도 다 수사를 해야 되지만은 네. 실제로 가장 힘이 있는 국회의원을 빼버린다고 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수처가 아니고 네. 국회의원 특허처가 된다니까요. 특허처가 된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수석의 입장을 직접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힘이 셉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직접 수사도 하고 경찰 수사를 지휘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견제는 없습니다. 정치 권력의 이해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움직인 사건이 여럿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통해 강력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합니다.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입니다.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불가결의 처방약입니다. 정치적 중립,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된다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공직자 비리 수사처. 국민들은 지금 국회의원 강력하게 원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국회의원 포함해서 국민들은 힘있고 빽 있는 선출된 공직자들만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은 것 같아요. 선출된 공직자뿐만 아니라 네. 방금 조국석이 말씀한 대로 검찰, 네. 경찰, 청와대, 정부 고위층 모든 사정기관의 간부들을 공수처에서 특별히 수사를 해야 된다. 대통령 친인척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른바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만 특별히 관리하는. 예. 네. 지금도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어요. 네. 지금 근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네. 그 박근혜 정부 때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뭐 해가지고 물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감찰관 제도 해봤는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네. 강력한 권한을 갖는 공수처를 신설해서 특히 고위층의 비리를 척결시키자. 네. 좋은 제도입니다. 특별감찰관처럼 청와대 안에 있으면 물리적으로도 대통령 말 듣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네. 예. 밖에 떼놓자 이거죠. 예, 예. 네. 그 중요한 게 이제 검찰이 제대로 못한다. 권력 앞에서 검찰이 자꾸 꺾인다라는 의심이 있으니까 공수처를 따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권력 앞에 꺾이는 것도 있지만 네. 검찰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네. 과적이 수사를 하기 때문에 네. 검찰 자체도 공수처에서 수사를 그렇군요. 하겠고 마는 겁니다.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그렇죠. 사정기관이 예. 생긴다. 예, 예. 네,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옥상옥이다. 만약에 결국은 뭐 국회가 추천하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그 사람이 그 기관장이 공수처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만 하게 될 거 아니냐라고 우려합니다. 일부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러한 우려는 모든 법이 다 적용됩니다. 그러나 네. 예,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은 여야 네. 동수의 추천위원회 같은 것으로 구성되면은 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야당이 추천해서 네. 박영수 특검을 제가 추천했습니다. 네. 저희 당에서 네. 해가지고 특검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했지만은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쳤다고 국민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추천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네. 이러한 것은 국회에서 뭐 논의해서 네. 결정되면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개특위에 법안 나와 있는 게 복잡하지 않죠. 지금 누굽니까? 박범계 의원이랑 오신환 의원이랑 저 뭐 세 개인가 다섯 개 나와 있을 겁니다. 노회찬 의원이 내놓은 그분들이 예. 내놓은 법안이 아마 제일 유력한 법안인 것 같은데 그 법안도 있지만은 정부의 네. 안도 있을 거예요. 정부 안도 있고요. 저는 네. 이 검경수사권 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네. 거기에서 공수처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위는 거의 70-80%가 합의가 돼갑니다. 네. 돼가 있고 지금 국회가 공전되고 있으니까 오늘 또 열리려다 다음 3월 4일로 연기를 했는데 네. 거기도 안 열릴 거예요. 네. 지금 1월, 2월 국회는 한국당이 보이콧해서 국회가 안 열리고 있는데 또 3월 달에 가서는 어떤 당이 보이콧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네.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뭐 국정원, 사법부 개혁을 이번에 끝마치지 않으면 기회가 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 마무리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검찰, 검찰은 여전히 강력한 권력 사정기관입니다. 아, 검찰을 개혁하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조국 수석도 그렇고 박 의원님도 강조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합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습니다. 그 촛불혁명에서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부개혁, 국정원개혁을 강력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지금이 때이다. 그리고 만약 국회 의석의 분포를 보더라도 잘 합의하면 가능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의지가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는군요. 끝까지 반대할 수 없죠. 네. 어떻게 국민 여론을 등지고 자유한국당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